이거는 갈치조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샀는데 제주 생물 갈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세네갈 냉동 갈치로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근대인데 오랜만에 근대 된장국 해먹고 싶어가지고 구매해봤어요. 된장국에 같이 넣을 애호박도 구매했어요. 이거는 앞다리살 불고기용이에요. 기사식당에서 파는 돼지불백 정식 이런 게 먹고 싶어져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려고 구매했어요. 이거는 돼지불백 같이 쌈싸먹을 한 끼 청상추예요. 이거는 무 한 3분의 1 토막 정도인데 딱 1인용 사이즈에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건 갈치조림에 넣어 먹을 거예요. 이거는 생물 바지락이에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칼국수가 갑자기 땡겨서 바지락 칼국수 해 먹으려고요. 지금 안에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이 됐어요. 그리고 칼국수 면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찌개 두부인데 된장찌개에 넣어 먹으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 주 장본 것도 끝이에요.
Thank you.